안녕하세요. 개구리손톱입니다. 지금 펜하고 수채화 물감을 사용해서 그릴 생각인데요. 지금 주제는 바람과 배. 그러니까 연 모양하고 배를 표현하는데 그 배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배이고 그 배를 끄는 게 연이죠. 연인데 그 하드웨어 자체가 좀 기계적인 부분,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좀 표현하고 뭐 외국 작가 중에서 뭐 그린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조금 한국 정서를 좀 담은 뭐 한국적인 느낌을 좀 담은 그런 느낌의 배와 그런 폼을 그런 걸로 좀 표현을 좀 해봤어요. 근데 이게 좀 제 나름대로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약간 좀 일상적이진 않으면서 비현실적이진 않고 어떤 기계적인 부분 느낌이 좀 어떤 창의적인 느낌을 더 북돋아 주는 부분이라고 할까요? 그런 부분이고요. 제가 보통 선을 그리는데 뭐 저는 따로 뭐 기준은 없습니다. 볼펜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연필을 사용하거나 그때그때 상황마다 좀 달라지고요. 일단 중요한 거는 명암 정도는 블랙과 화이트로 좀 표현하는 게 기본이고 이번 거는 조금 채색을 좀 한번 넣어보려고 해요. 좀 어색하지만은 조금 한번 넣어볼까 하는데 좀 익숙하진 않아요. 네. 한번 넣어보고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지금 뭐 선으로 해가지고 어떤 폼 형태적인 부분을 좀 뽑아내려고 하고 어떤 기준은 없습니다. 사실 그냥 상상으로 그냥 이게 이렇게 그리면 어떤 원형 매트가 보이고 이렇게 그리면 뭐 삼각뿔이 보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깊이감을 줄 수 있고 뭐 그런 부분 기계적인 느낌을 살릴 수 있는 부분 지금 그리고 있는 부분은 엔진 부분 날개 부분 그런 부분인데요. 이건 제가 나중에 종이로 모형을 한번 만들 거예요. 종이 모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 예정이고요. 이거는 뭐 제가 뭐 전문적인 일러스트 작가는 아니지만은 일단 업 자체가 스케치를 하는 업이고요. 그 디자인을 좀 하고 있는 쪽이라서 이런 뭐 러프한 선 느낌을 되게 좋아해요.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.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은 난간 부분인데 좀 과장하고 축소하고 확대해서 좀 귀엽고 세련된 느낌? 아기자기한 느낌을 좀 강조했습니다. 채색이 어떻게 들어갈지 모르지만 한번 볼까요? 지금 한번 보고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. 다음은 스케치를 다 했는데요. 다음은 이제 스케치에 이제 컬러링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. 그 컬러링은 살짝 무채색 느낌에서 살짝 그냥 비치게끔 투명하게 그리려고 한번 해보는데요. 이런 느낌은 처음 해봐서
너무 지나치게 인공적이어서 한번 해보려고요. 이거를 일단은 뭐 물을 약하게 한번 칠했어요. 번지게끔 하기 위해서. 근데 물을 너무 조금 칠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레드와 옐로우와 그린을 잘 섞어서 투명한 느낌으로 해서 작업을 좀 하려고 하는데, 지금 이 정도 느낌도 괜찮은데 그래서 조금 욕심이 나서. 저는 컬러가 많이 들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색깔이 비치는 정도만, 그리고 나머지 거는 다 무채색으로 빼는 게 제 스타일이라서. 그런데 욕심이 좀 생기네요 하면서. 그래서 이렇게 좀 색깔을 칠해보는데 뭔가 조금 걱정이 되는 듯한. 근데 끝까지 한번 그려볼게요. 걱정이 많이 됩니다. 끝까지 한번 생각해보고. 컬러링에 대한 기준은 뭐 어떻게 다 됐다 잘 됐다라는 기준이 없으니까요. 전반적인 느낌으로서만 뽑아내보겠습니다. 그러면 계속 또 컬러링을 진행해 볼게요. 예, 기본적으로 색채의 명도나 정도는 다 나온 것 같은데요. 아, 이건 이게 처음 그리다 보니까 저도 조금 어색하네요. 어떤 그 색상의 깊이감이 그런 게 좀 떨어지고, 이게 펜에 대한 그런 게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나름 바람과 연에 대한 테마를 갖고 스케치한 약간 일러스트적인 그런 느낌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. 이 지금 스케치한 것은 다른 형태로 모형을 한번 만들어 볼 계획이고요.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 작품 해서 좀 더 깊이감 있게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. 약간 수채화 쪽 관련해서는 제가 원하는 그런 명도는 나왔고요. 선에 대한 거는 좀 너무 지나치게 거리감을 좀 줘야 되는데 너무 과하게 표현한 것 같네요. 다음번에 조금 더 잘 되게끔 한번 해볼게요. 네, 감사합니다.